안녕하십니까? 일산 파주 부동산 경매를 전문하고 있는 일산 푸른경매에서 소개하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경매 물건,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형 아파트 단지의 경매 물건 소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은빛마을 5단지 내 가장 큰 평형인 59평대가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자, 최저가 5억 200부터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고요. 매매 시세 대비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한 실입주 또는 투자형 부동산으로 적극 추천드리는 경매 물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은 덕양구 화정동입니다. 화정역과도 도보로 가능한 거리면서 화정동 지역 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중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화정동 은빛마을 5단지는 총 5개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세대수는 2032세대입니다. 자, 삼성, 신성, LG, 삼익, 미도파 5개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관리사무소는 한 곳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5개 단지 중에서 LG 5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59평대 11층 남향의 경매 물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자 지도상의 모습인데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은빛마을 5단지는 미도파, 신성, LG, 삼익, 삼성 5개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삼성 아파트와 LG 아파트 사이에 관리사무소가 한 군데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중형 아파트 단지고 가장 세대수가 많은 단지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총 2032세대 중에서 LG 5단지는 7개동 384세대입니다. 자, 삼성이든 신성이든 LG든 평형대는 37, 48, 59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9평대 541동 남양쪽에 배치하고 있는 동이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중간층 11층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인데요. 앞에 동강거리도 상당히 넓어서 조망권도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경매 물건이고요. 인근에는 단지 바로 앞에 화중초등학교도 인접하고 있고요. 인근에는 명지종합병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 은빛공원과 화수공원도 인접하고 있는데요. 바로 뒤쪽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자녀분을 두신 분들이라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단지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물건의 위성도를 통해서 좀 더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유로인데요. 자유로는 행주 IC와 인접하고 있어서 행주 IC를 통해서 서울 진출입이 가능하고요. 인근에는 3호선 대곡역을 지나서 화정역과 원당역과 인접하고 있는데요. 화정역이 도보로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7분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은빛마을 5단지고요. 자, 화정역 인근에 상업지역과도 인접하고 있어서 다양한 편의시설도 이용하기가 원활한 입지고요. 인근에는 덕양구청 또는 근생주택들도 어우러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입주 물건으로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대단지 아파트고요. 현재 관리비를 확인해 보니까요. 인근 지역의 동일 유형의 59평대 아파트와 비교하더라도 관리비도 비교적 저렴하게 나오는 아파트 단지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단지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물건입니다. 화정역 인근의 중형 아파트 경매 추천드리고요. 사건 번호 2019타경 71188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5억 200, 1차 경매 신권에 진행되는 5억 200부터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5억 200이라는 감정가는 작년도 1월 달에 감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2021년 3월 달과는 매매 가격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감정 가격이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은빛마을 5단지 541동 11층 로얄층이고요. 자, 분양 면적 59평, 실면적은 거의 50평 나오는 공간입니다. 자, 대지 지분도 22.3평이나 나오는 대지 지분을 갖고 있고요. 3월 23일 날 진행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최근에 아파트 경매 물건이 작년도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 매매 시장에서도 높은 매매 가격에 실입주 물건들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매매가 높은 가격에 이루어지면서 경매 물건도 중간에 추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사건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고 경매까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매가 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매매 물건 대비 경매 물건은 굉장히 적은 숫자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물건 또한 은빛마을 내에서도 유일한 중형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자, 내부 구조도 보겠습니다. 총 구조는 방 5개, 욕실 2개 구조인데요. 자, 정문 출입구 열고 들어오게 되면 출입구 쪽에 작은 방이 3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남향쪽으로 베란다를 끼고 방 3개와 거실이 배치가 되어 있는 남향쪽 배치고요. 중간중간에도 수납공간과 드레스룸이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상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 3월 23일 고양법원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고요. 은빛마을 LG 5단지 541동 11층 59평대 경매 물건입니다. 자, 본 물건은 채권자가 은행이 아니고 개인이 경매를 신청한 내역이고요. 자, 화정역과 인접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총 20층 건물에 11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매 물건이고요. 95년도 12월 달에 준공이란 은빛마을 5단지입니다. 자, 감정 평가된 시점 좀 전에 확인해 봤지만 작년도 1월 달에 감정이 평가가 됐고요. 총 방 5개, 욕실 2개 구조, 현재 물건은 소유주가 점유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평균 관리비는 40에서 한 50 정도 고선에서 관리비가 부과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대출 가능 금액 전화는데요. 자,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찰받은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는 우리가 대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자, 경매 대출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무주택자일 경우에 고양시는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고요. 본 사건은 3억 9천 정도 대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경매 물건이라는 겁니다. 자, 실입주 물건으로 추천드리고요. 자, 100% 5억 200부터 경매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2021년 3월달 기준에서 은빛마을 5단지 내 59평대 매매시세 확인해 보니까요. 한 8억에서 한 8억 5천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9억대 이상의 매물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전세시세는 한 5억 7천 정도 선인데요. 매물은 한 건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자, 최근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 확인해 보니까요. 2021년 1월달, 2월달에 은빛마을 5단지 59평대 7억 5천 선 정도에 한 3건 정도가 거래된 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장 최근의 사례는 7층 59평이 한 7억 8천대까지도 거래가 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대비 적정한 가격 잘 산출하셔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소유권자 2000년도 3월달에 소유권을 취득을 하면서 근저당 환경 파트너스 대부회사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서 이게 말소 기준권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근저당과 질권들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자, 중복경매 사건 임의경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총채권에 확인해 보니까요. 한 6억 2천 정도의 채권액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낙찰을 받게 된다면 깨끗하게 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경매 물건이고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의 내역을 보시더라도 현재 임차인은 없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점유하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중복 경매된 사건 내역이 나와 있고요. 중복 경매된 사건이기 때문에 경매가 추가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또 예측이 됩니다. 자, 현장 전경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간 입구 쪽에 단지 내 상가가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지 내 상가에도 병원부터 다양한 시설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인근 5단지 앞쪽에도 소형 평수부터 중형, 중소형의 아파트 단지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자, 5단지 은빛마을 5단지에 들어가는 정문 출입구의 모습인데요. 자, 4차선 대로변에 바로 정문 출입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다 보니까 단지 안에까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만큼 교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은빛마을 5단지라는 거고요.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541동 20층 건물인데 그 중에 중간 11층에 위치하고 있는 로얄층이면서 남향 배치고요. 보시는 것처럼 동강거리가 앞동과도 상당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망권이나 날조권도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서측에서 바라본 전경인데요. 동강거리가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9타경 71188 사건 은빛마을 5단지, LG 5단지입니다. 541동 11층 경매 물건 소개해드렸고요. 방 5개, 욕실 2개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2021년 3월 둘째 주 진행됐던 고양시 지역의 아파트 경매 낙찰 사례 확인해보니까요. 5월 30일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가수요자는 이제 참여할 수가 없는 시장이 됐고요. 실입주 목적을 갖고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의 숫자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전보다 가수요자가 줄었기 때문에 참여 인원은 줄었고 또한 낙찰 가격도 예전에 비해서 조금 저가에 낙찰되는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실입주자에게는 경매로 저가에 도전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푸른 경매는 1대1 경매 컨설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본 경매 물건 또한 먼저 의뢰하시는 한 분하고만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3월달, 4월달 진행되는 또 다른 고양시, 파주시 지역의 부동산 경매 물건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일산 푸른 경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유튜브 구독 알람 설정하시면 매월 진행되는 추천 물건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더욱 좋은 경매 추천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